안녕하십니까. 학습의 모두를 책임지는 모두 캐스터 이도경입니다. 무조건 많이 풀고 빨리 넘긴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. 모의 수능인 만큼 모의고사도 전략적으로 풀어야 1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모의고사 성적이 낮아 고민인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과목별 문제풀이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모의고사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는지. 일단은 모의고사가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. 아, 그걸 먼저 이야기해봐야 되겠네요. 예. 왜 안 올라요 그럼? 안 하니까 안 오르죠.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안 하면서 그쵸. 올리기를 바란다는 거. 아, 그래도 나름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. 아, 그건 제가 얘기해드릴게요. 아, 자, 그럼 나름 하려고 한다. 우선 모의고사가 있잖아요. 내신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해드릴게요. 내신은 한 2개월 배운 걸 시험 쳐요. 그렇죠. 2개월 배운 걸 시험 치는데 전교 1등부터 등수를 다 갈라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, 정말 디테일한 거 나와요. 깊이 있게, 상세하게.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. 이제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냐면 3년치를 가르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, 수학 같은 거 예를 들면 진도만 나가는 그 진도만 잡아도 수상, 수하, 수원, 수투, 미적 다섯 개고, 요 곱하기 3개월씩 걸린다 그러면 진도만 15개월이에요. 그 15개월 진도 나간 다음에 처음부터 기억해낼 수 있느냐? 못하죠, 애들이.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요. 의외로 있잖아요. 모의고사가 좀 쉬워요. 킬러는 어려워요. 킬러는 좀 어려운데, 킬러는 요게 되고 난 다음에 따로 공부하면 돼요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? 자, 나는 모의고사 이제 하고 싶다. 모의고사 해야 돼.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? 한 권을 최소한 3번에서 7번까지 보셔야 돼요. 자,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. 진도를 딱 나가고 수상이 나갔다. 자, 수화 나갈 때 수상을 또 복습, 회독 돌려야 돼요. 이거 나갈 때 이거 돌려야 돼요. 이거 나갈 때 이렇게 돌려야 돼요.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. 예. 수학만 해도 이 섹션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. 그거 진도 나가기도 너무 버거운데 예. 복습까지 회독을 돌리면 그렇죠. 뭐 아이들은 그럼 수학만 공부하나요? 그래서 이것저것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수학 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막 다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. 아, 아무것도. 근본적인 해결책은요, 무조건 중학교 때 해결하셔야 돼요. 중학교 때 그럼 진도를 다 나가라? 나가놔야 돼요. 오케이. 안 나가면 이제 이게 쉽지가 않고요.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고등학교 이미 돼버렸어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학을 먼저 잡으시고요. 특히 인서울 하시려면 무조건 수학을 먼저 잡으셔야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영어는 일단 단어만 잡으세요.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그 모의고사 넓어가 앞에 그 배운 걸 잊어버린다는 거.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. 언어 영역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서 우리 학생의 공부를 서포트 해줘야 될까요? 언어 영역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. 자, 근데 왜 어렵냐면 언어는 처음에 딱 공부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갈라야 돼요. 시간 내에 지문을 다 읽는지, 시간 내에 국어 지문을 모의고사 다 못 읽는지.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. 나는 시간 딱 맞춰 읽는다. 걔는 시간에 못 읽는 거예요. 모자라는 거죠. 예.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 국어 영역에서 이제 시간이라는 게 영어 영역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. 영어 영역에서 단어를 모른다. 지문을 독해를 하는데 내가 단어를 몰라. 그럼 뭐 답이 없잖아요. 답은 없죠. 그렇죠. 잘 찍는 그렇죠. 수밖에. 그럼 애가 시간을 줄이려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? 이거는 이제 수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. 매일 하기가 좀 힘들면 주 3회 세 지문씩 지문을 읽는데 한 지문에 2분만 읽어야 돼요. 내가 6분만에 읽었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으세요. 그래서 이걸 2분 만에 읽도록 연습을 하세요. 글을 빨리 읽는 것은요, 글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. 글의 구조를 잘 아는 애는 툭툭툭툭 봐도 흐름을 탁탁탁 잡아요. 네, 뼈대를 알아요. 그렇죠. 근데 국어 시간에 진짜 다 읽는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, 모의고사 자체가 내가 문법이 약한지, 비문학이 약한지, 화작이 약한지, 문학이 약한지, 고전이 약한지를 찾아요. 특별히 한 파트가 맡을린다 그러면 그 파트와 관련해서 문제집 한 권을 정기적으로 풀으세요. 한두 군만 풀어도 감 잡아요. 시간이 되면 그 다음 쉬워요.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만들려면 스킬이 필요해요. 국어의 무슨 스킬이에요? 국어의 스킬은 이거예요.
문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런 스킬들이 필요해요. 이 국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그렇죠.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일단은 국어 영역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. 첫 번째, 시간 내에 읽어라.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해서 독해력을 증가시키고, 두 번째, 시간이 넉넉하다면 이제 섹션별로 화작, 문법, 문학, 고전, 비문학 중 어느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이제 플랜을 다시 잡아야 되고, 세 번째,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다면 문제 풀이하는 스킬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스텝별로 진행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네,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나머지 수리 영역, 외국어 영역, 탐구 영역 부분은 2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. 2부에서 뵙도록 하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좋아요 안 하세요? 좋아요, 구독. 구독, 좋아요.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